일본 경기는 정확한 타격에 의해서 부산 TK로 승리입니다. 3라운드 2분 50초 첫 코너 홈 코너 우리 오상민 선수의 TK로 승리. 승리한 오상민 선수는 KBS 한국방대회 대구주의 이성범 대회에서 시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상민 소속 부산 장정우 위 선수는 2019년 6월 30일 울산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특선위에 수고했는 원킬 프로모션 주최 더빙투 대회에서 박상원 선수가 경기에 승리하심으로 이 상장을 수여한 2019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권대회 회장 이민경 후보입니다.